네, 안녕하세요. 웨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 is the 19th of August. 우리 Wednesday 클래스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ohn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John, do you call your parents often? Not really. I'm usually tied up with reports, group studying, and other work. But you need to make some time for your parents. I know. It's not easy to do, though. Speaking of calling parents, why don't we both call our parents? Alright, 될 거예요. 그래서 John, do you call? 해서 너 거니? Your parents에게 often, 자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배웠을 때 how long 배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할 때 얼마나 오래? 자, 그럼 how often도 often 어떻게 될까요? How often 하면 얼마나 자주예요. 그래서 how often do you call your parents?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자주 부모님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라고 하려면요 뭐 대략 twice a week 일주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two times 해도 되고 뭐 twice를 상관없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자주 동안 뭐 anyways 자 그래서 얼마나 자주 동안이라고 할 땐 how often으로 물어보시면 되고 how long do you call your parents 얼마나 오랫동안 부모님이랑 통화하니 랑 how often이 되는 거죠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often은 자주, 종종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자주, 종종으로 뜨이는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사운드랑 요거랑 달라야 되는 거. 우리 girls들은 이 open이라는 사운드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오빠라는 사운드가 많이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open 사운드가 잘 되어 있지만 우리 guys들은 요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open 아니면은 open 사운드로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 턱이 내려가셨다가요. 턱이 내려가요. 어처럼 턱이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fin 사운드에서 often, often 사운드거든요. 근데 간혹가다가 이거를요. often이라고 들어볼 수 있어요. often, often, often 사운드를 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녀석은 o 사운드 만들어지면서 open 아니면 open 사운드 만들어져요. 자, 일단은 이 ft 사운드는요. 하면서 튕겨버리세요. 왜냐면 내가 F 사운드 할 때는 원래 입술을 튕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요 같은 경우에 FT 사운드가 붙으면 FT 사운드로 튕겨요. 그래서 왼쪽이라고 할 때 left 뭐 남겼다 라고 할 때 left 해서 FT 사운드로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often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often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두 사운드를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이라고 할 때 근데 often이 아니고 often, often이에요. 턱이 내려가셔야 돼요. 자,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often. 시작. often. 자, 이번엔 often 사운드로 해볼게요. 시작. often. 시작. often. 요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often late. often late. often late. more often. more often. more often. talks about you often. talks about you often. 자, 그러니까 요거 often, often 사운드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open, open 사운드 open 그래서 open 사운드 open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듯이 그 사운드는 often 사운드로 often often 사운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사운드 꼭 기억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 들으실 때 문제가 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분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John, do you call your parents often이 됐는데 다 그것도 얘기 안 했네. 자, 이거 부모님이라고 할 때 REN 사운드 내가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운드인데요. 자, 일단은 REN 사운드를 구현하시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 달리다. 이게 run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run 사운드죠. run. 그런데 이 run 사운드랑 REN 사운드는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은데 입모양이 살짝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할 때는 run 할 때는 입모양이 계속 모아져 있죠. run. run 사운드예요. 근데 이 run 사운드가 살짝 우리 조커처럼 입을 양쪽으로 쫙 찢으면서 발음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ran, ran, ran 이런 식으로 사운드 나요. 그러면은요, parent이 아닌 parent, parent, parent 사운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애들이라고 할 때 chilled, chilled, chilled가 아니고 chilled 다르죠? ch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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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led 달라요. chilled 할 때 h 사운드니까 살짝 모아지고요. drone보단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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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n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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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ren 사운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children 사운드를 들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른이라고 할 때 different 할 때 friend, friend, friend 사운드로 differ, differ에다가 friend 사운드 만들어지면서 differen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conference call 영어로 하는 거 conference, conference,
conference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통화, 돈이라고 할 때 currency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많이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REN 사운드, 이거 생각보다 구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parents가 아니고 parents, 그 다음에 children이 아닌 children, 그 다음에 different가 아닌 different, conference보단 conference, currency보다는 currency,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REN 사운드 많이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John, do you call your parents often? Parents often이 아니고 parents often, parents often 해서 parents 사운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자, 요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첫 줄만, first line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John부터 갑시다. 갈게요. 시작. John, do you call your parents often? 한번 더 시작. John, do you call your parents often? 했더니 not really 해서 not really 하면은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not enough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 충분하게 하지 않아. 그래서 not enough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not really 해도 되는데 really가 아니고 내가 이거 really의 느낌이지만 두 음절로 가서 거의 really 사운드지 really, really가 아니고 really, really, really 사운드에서 not really, not really, not really 사운드. 근데 not enough 할 때 not enough보다는요 나리 나리 하면서 아이고 나리 어셔옵쇼 하는 그 나리 사운드가 만들어져요.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를 굴려가지고 not enough로 사운드 만들어지는 거. 근데 여기 GH로 끝난 녀석들은요 F 사운드처럼 바람이 훅 하고 입술 사이에서 나가는 사운드가 만들어지셔야 돼요. enough가 아니고 enough, enough, enough 사운드요. 그러면은 tough가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tough, tough. 그 다음에 rough가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rough, rough. 하면서 어떻게 돼요? 훅 하는 F 사운드처럼 이렇게 발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not enough, not really 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 그렇게 충분하게 하지 않아 라는 얘기. 그래서 I'm usually 해가지고 나 되게, 근데 이게 I'm 사운드나 혹은 빨리 넘어가면 I'm 사운드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이거 usually보다는요 you, usually의 느낌으로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약간 질과 주의 약간 인비트윈 사운드인데 usually, usually, usually 이런 느낌인데 usually, usually 하면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빨리 말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I'm usually, I'm usually, I'm usually, I'm usually 하면은 못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I'm usually 사운드 이것만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세 번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I'm usually, 시작. I'm usually, 시작. I'm usually, usually. Usually, I'm usually the face of the joke. I'm usually the face of the joke. I'm usually the face of the joke. 그래서 I'm usually tied up 해서 be tied up 해서 be tied up with 한번 볼까요? 무엇 무엇에 얽매여 있다. 이 tie 자체가 묶다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얽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overwhelming 한 거죠. 그래서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so many things to do를 하는 거죠. 그래서 something like reports, group studying and other work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tied up이 아니고 tied up으로 많이 연결돼요. tied up, tied up, tied up. 근데 tied up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ied up이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I'm usually tied up with 할 때 with까지 안 가고 어떻게 돼요? with 해서 끝나야 돼요. with 해서요. 아시겠죠? 그래서 with reports 할 때 이거 report라고 많이 하시는데 report는 살짝 어색하고요. report 해서 port에다 강세를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report, report. 그래서 report, report, report 사운드 report. 그래서 report 하지 말고 report 사운드 만들어주기 report.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report라고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essay라고 많이 해요. essay 아시겠죠? 그래서 essay 아니면 paperwork이라고 얘기하니까 요건 이제 학교 이제 college student 하면은 대체적으로 report보다는 essay나 아니면 paperwork이라고 얘기하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title of report 할 때 port에다 강세 찍어주기. 그래서 reports 할 때 이것도 parents 했던 것처럼 TS 사운드 나온 김에 다시 설명합시다. 윗니 뒤쪽에다가 혀 딱 밀어준 상태에서 그 윗니로 바람이 하고 나오는 거지 report 해서 입으로 츠 만들지 말기 reports 만들어주기.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시작. reports 시작. reports 이게 ports가 되죠. ports 자꾸 ports ports 할 때 port 땡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어르신한테 땡기는 거 많이 연습하세요. pour pour 할 때 이게 턱이 움직이면서 혀끝이 목구멍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reports 그 다음에 group studying 할 때 이것도 우리 자음 다음에 있는 R 사운드는 으리, 으라, 으레, 으루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그룹보다는 그룹 사운드 연결되면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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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지 그룹 그룹 그룹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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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룹 시작 그룹 시작 그룹에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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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그래서 그룹 스터딩인데 S 다음에 TPK 사운드니까 스터보단 스터에서 된 소리 만들어주시고 나서 스터딩 사운드 그래서 스터딩 스터딩 혹은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사운드를 굴려가지고 스터링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 그런 스터딩 사운드를 더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룹 스터딩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그룹 스터딩이고요. 그 다음에 and other work인데 갑자기 n이 나온 이유는 뭐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열거라는 걸 하실 때는요 A, B, C, D, and E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A, and B, and C, and E, and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얘네들이 못 알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건 아니고요. 처음에 A, and 하는 순간 사실 B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거하는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사실 이거는요 and 대신에 or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A, B, C, D, or, E 하면은 A, B, C, D 그리고 or이 아니고 A 혹은 B 혹은 C 혹은 D 혹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엔 조금 더 강조될 때는요 or 써주기도 해요. A, or, B 에서 A, or, B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A, or, B, or, C, or, D, or, E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n이 들어갈 때는 거의 웬만하면 이렇게 써주는 게 걔네들에게는 좀 이해하기에 좀 도움이 되니까 요것도 많이 라이팅 할 때 많이 연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n에다가 이렇게 인토네이션을 살려주기. So not really, I'm usually tied up with reports, group studying, and other work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우리 and의 느낌을 좀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and 이렇게 살려가지고 한번 not really, I'm usually tied up with reports, group studying, and other work. 그래서 and other work, and 사운드 살려주는 것까지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합시다. 시작. Not really, I'm usually tied up with reports, group studying, and other work. 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ut 그런데 you need to make, 너 만들 필요가 있잖아. Some time, 몇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For your parents. 해가지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거기서 but 하고 쉬어주고 you 해도 되고요. But you need to 해도 되고요. 아니면 but you, but you, but you, but you 하면서 but you 사운드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but you need to, 두 번째 but you need to, 세 번째, T랑 U랑 붙으면 추 사운드가 날 수 있어요. 그럼 but you need to, 세 가지 사운드 중에서 한 가지 사운드를 결정을 보실 것 같아서 but you need to make some time, but you need to make some time, but you need to make some time.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but you need to 할 때 need to가 아니고 DT는요. DT가 붙어있으면 앞에 D 사운드가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need to가 아니고 need to가 돼요. 그러니까 너 뭐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여기다가 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have to 해도 관계는 없어요. 아시겠죠? So but you have to make some time. Make some time이 아니고 되려 make some time이죠. 자 그러면은요. take some time도 마찬가지. take some time이 아니고 되려 take some time에서 끝나야 돼. make some time이 아니고 보다 make some time으로 끝난다. So for your parents까지 되는 거. 자, 요거 한번. 그래서 but you need to make some time for your parents에서 여기 전치사 앞에서 한번 끊어줘야 되죠.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고요. But you need to make some time 할 때 but you need to 하고 살짝 쉬어주시고 make some time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ut you need to make some time for your parents가 되는 거.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But you need to make some time for your parents가 되는 거. 다시 한번 더. 시작. But you need to make some time for your parents 했더니요. I know. 나도 알아. 자, 일단 여러분들이 나도 알아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면 나 알아요라고 알고 있어요? 자, 이거 몇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나 알아요 라는 뜻은요. I get it. I understand. 이 의미예요. 이럴 때는요. I의 강세가 좀 많이 찍혀요. 그래서 I know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더 느끼셔야 되는 거는요. That's what I'm saying.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라고 할 때는요. 요게 I know 하면서 know의 강세가 찍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도 알아. 그거 할 땐 I know. I know 이런 느낌이고 아, 나도 알아. I know. I know 해가지고 I know. I know 해서 어쨌든 이렇게 know에 약간 조금 강세가 조금 들어가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저를 따라 하셨었을 때 but you need to make some time for your parents 했을 때 I know 보다는 I know 혹은 I know 해가지고 know에다가 강세를 꽝 찍어주거나 그래도 살짝 I know 이 정도는 사운드를 살짝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I know 나도 알아 라는 거죠. You asked the question. I know. 지금 뭐라 그래요?
I know 에요. I know 에요. I know, I know, I know.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저 알아요 라는 얘기죠. I know, I know, I know. Monica, you asked the question. 자, 지금 뭐예요? Monica, Monica보다는 미국에서는 약간 마 사운드에서 Monica 사운드를 내요. 자, you asked. 요청하다 혹은 질문하던데 You asked 물어봤잖아 The question 네가 질문을 물어봐 놓고 왜 네가 안다라고 그러면 어떡하니? 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asked가 아니고 as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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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sked 사운드인데 이게 dt가 붙으면서 d가 없어지면 그냥 You asked the question인데 이게 asked 사운드만 나는 건 아니고 빨리 넘어가면 그냥 as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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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You asked the question 하는 사람들도 있고 You asked the question You asked the question You asked the question. There's a girl in there. So there's a girl in there. 그래서 so 여자애 하나 있네.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나 내 말이. And a pineapple. And a pineapple. 파인애플도 있네. I know. I know. 내 말이. Who is she? I don't know. Who is she? 그냥 누군데? I don't know. 나도 몰라. Robin is so excited. 지금 로빈 완전 기대하고 있는데. I know. 알아. 나도 안다고. So excited. 내 말이란 얘기예요. And the dress. And the dress. 아, 안다고 나도 알아. 내 말이. And the dress. Ugh. We can't sneak her in. We're not ninjas. I wish we were ninjas. 그래서 I wish we were ninjas. 그래서 아, 우리가 닌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했더니 I know. 그래, 내 말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야. 그래서 I spend my nights 해서 밤을 책 읽고 페인팅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setting the 그래서 맞추기도 했대요. 뭔가 설정하기도 했대요. The high score 해서 뭐 최고 스코어를 맞췄었대요. On Super Bomb 뭐 이거는 뭐 whatever 뭐 게임 얘기하는 거죠. Setting the high score on Super Bomberman 그랬더니 That was you? 너 너였냐? That was you? Awesome! Awesome! 해서 짱이다 너! 그랬더니 I know! I know! I know가 아니고 I know! 내 말이! 자 그러니까 I know! I know. 요거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야겠죠? So I know. 나도 알아. It's not easy. 쉽지 않잖아. 근데 it's not 할 때 is not이 아니고 it's not 하고 나서 셔주고 easy 해도 되고요. 아니면 it's not easy 사운드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단어 사이에 EA랑 EE 사운드가 들어가면 약간 늘려지는 사운드 하나 약간 easy보단 easy 사운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not easy가 되거나 혹은 not easy 하면서 아까 전에 똑같은 거 not enough 했던 것처럼 not easy 사운드 나는 거예요. 근데 to do 두 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it's not easy to do 하면 뭐예요? 하는 것이 쉽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it's not easy to do though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 though의 느낌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문장 마지막에 이 though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 있는 이 though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even though나 혹은 although를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의 마지막에 though가 들어갈 때는요. 약간의 약한 느낌의 약간 부정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그렇지만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but의 느낌보다도 약간 약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it's not easy to do. 쉽지 않아. 근데 though가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보다 약간의 약한 느낌이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엄마,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 이제 Jamal이란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You love Jamal more than me 해서 엄마, 형을 훨씬 더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자, 그래서 You love Jamal more than me and you know it 되는 거 You love Jamal more than me and you know it But it's cool though. 그래서 But it's cool though 해서 아 그거 괜찮기는 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But it's 해서 여기서 But it's cool 이렇게 해도 되는데 But it's cool though 해서 though의 느낌이 뭐예요? 그렇기는 한데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괜찮기는 해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어서 여기에 though는 그렇기는 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But it's cool though 해서 But it's cool 이렇게만 해도 되면 though의 느낌으로 약간 부정의 느낌으로 그렇지만 괜찮기는 해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But it's cool though가 되는 거예요. So thank you for your honesty. 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고마워. That was honest. So that was honest. 했더니 Baby, I don't love Jamal. 그래서 Baby, I don't love Jamal 해가지고 Jamal 사랑하지 않아. More than I love you 해서 내가 너 사랑하는 만큼이나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사랑한단다 아들아 얘기하는 거죠. Baby, I
Baby, I don't love Jamal more than I love you. I just... 그래서 I just 그냥 나는 조금 걔를 좀 더 알 뿐이야. 그래서 I just know him better. I just know him better. That's all. 자, that's all. 그게 전부란다. Okay. Do you think it's possible? So do you think it's possible? 그래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 So that you can 해가지고. That you can get to know your mom. 그래서 get to know your mama better. 그래서 get to know 하면 뭐예요?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너의 엄마를 조금 더 잘 알려고 하는 거. 그거 괜찮겠니? 가능하겠니? 라는 거죠. Do you think it's possible?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긴 해요. Do you think it's possible? 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거. 그래서 do you think it's possible? 그래서 너 엄마를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거. 그래서 get to know each other. 그래서 get to know each other이라고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서로 잘 알아가는 거. Do you think it's possible that you can get to know your mom better. No. 하면서 씩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re ready to work now. 자, 그래서 요거 우리 though라는 표현 요거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기는 한데의 느낌으로 딱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 though의 느낌 요거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럴 때 많이 볼 수 있어요. 어, 나 그거 좋아하긴 하는데 라는 느낌. 그러면은 나 그거 좋아해. 그럼 I like it이에요. I like it. 그런데요. 어, 나 그거 좋아하긴 하는데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I like it though 라고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전달이 될 때 이렇게 though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I know it's not easy to do though, ma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I know부터 한번 볼게요. 합시다. 시작. I know it's not easy to do though가 됐더니요. 자, speaking of 요거 몇 달 전에 한번 봤었었어요. 7월 24일 딱 저번 달쯤에 봤네요. The speaking of environment friendly products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환경 친환경 상품을 얘기한 김에 라고 해서 말이 나와서 말인데 라고 하면서 그때 얘기해서 speaking of 해가지고 speaking of someone, speaking of something 하면은 someone이 나와서 말인데 아니면 someone something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은 speaking of calling parents 해서 이건 뭘까요? 부모님 전화하는 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 되는 거예요. Right? 자, 아까 전에 단어 사이에 EA 사운드 있으면 살짝 늘려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studying 할 때 얘기했어요. S 다음에 TPK 사운드가 붙으면은 된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speaking보다 어떻게 되는 게 좋다? speaking 사운드가 만들어지면 좋다. 그 다음에 of보다는 of 사운드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speaking up에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speaking up calling이 아니고 calling이에요. calling 아시겠죠? A-L-L 사운드. 그래서 아까 전에 do you call 이지 do you call 가지 말기. So speaking of calling parents 에서 부모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라는 거. 다음 why don't we 에서 우리 why don't we 하면 뭐예요? why don't we 동사. 우리 동사 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건데 이거 both 일단 제껴버리면 어떻게 돼요? why don't we call 하면 뭐예요? 우리 전화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건데 일단은 why don't you 혹은 why don't you 사운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Y 사운드도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은 일단 Y don't이 Y don't 사운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Y don't, Y don't, Y don't 사운드. 그런데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듯이 Y 사운드가 빨리 넘어가면 와 사운드로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Why don't you, Why don't you 이렇게 사운드를 빨리 전달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됐으니까 우리 뭐뭐 할래? 우리 뭐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우리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다시 Why don't we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Why don't we가 don't 사운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 Why don't we가 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또 Y 사운드가 빨리 넘어가면은 Why don't we, Why don't we, Why don't we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못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Why don't we call, Why don't we call, Why don't we both까지 좀 신경을 좀 씁시다. Both가 아니고 뭐예요? TH 사운드니까 both. both 하면서 위아래 니 사이에다가 혀 메롱하시고 바람이 쓱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why don't we both call 에서 why don't we both call 사운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일단 why don't we, why don't we, why don't we 요거부터 잠깐 연습 좀 해볼게요. 자, why don't we 사운드 요것만 먼저 해봅시다. 갈게요. 시작. why don't we 시작. why don't we, why don't we try being honest, why don't we try being honest, why don't we try being honest. Fair enough. Why don't we have a talent show then? Fair enough. Why don't we have a talent show then? Fair enough. Why don't we have a talent show then? 자, 그랬더니 우리 why don't we both call our parents가 되는데 이거 our 사운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our 사운드보다 더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사운드는요. 사실 알파벳 땡긴 아까 전에 r 사운드에서
our parents, our parents, our parents가 돼요. 근데 call하고 셔주고 our parents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L 사운드랑 R 사운드랑 붙으면서 call our 사운드가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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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사운드가 되면은 못 알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Don't call our house again. Don't call our house again. Don't call our house again. That's what we call a regular. That's what we call a regular. That's what we call a regular. 그래서 why don't we both call our parents 하면은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요거 한번 연습 좀 해볼게요. Why don't we both call our parents? 요거 한번 갑시다. 시작. Why don't we both call our parents? 한번 더 시작. Why don't we both call our parents?가 되는 거 못 알아먹겠죠? 자, 그래서 요거 R 사운드 요거 많이 연습해야겠죠? 자, 그래서 speaking of calling parents, why don't we both call our parents?가 되는 거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두 줄만 갑시다. 시작. Speaking of calling parents, why don't we both call our parents?가 됐더니 alright, 그래, okay 이런 얘기죠. alright 보다는요, alright, alright 이거 너무 alright 하는 얘기 아니야. alright, alright, alright 해서 부드럽게 연결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always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always, always, always 너무 always, always 이렇게 오버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alright 하실 필요 없이 alright, alright, alright 사운드야.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okay랑 얘기. 자, 그러면은요, 요거 한 번 다 어드웨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시작. John, do you call your parents often? Not really. I'm usually tied up with reports, group studying, and other work. But you need to make some time for your parents. I know. It's not easy to do, though. Speaking of calling parents, why don't we both call our parents? Alright, 까지 될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see you guys on 우리 Thursday class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Sleeping pill. Because I have a big...